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과 품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또한 제일 비전이 되는 것이지만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 말씀이 실천이 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 일하는 모든 부분이 주님께 올려지게 될 때에, 일이 예배가 되게 될 때에 저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오늘 부분에 보게 되면 종들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저희들이 이 말씀에 특별히 젊은 분들 혹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은 상당히 이 말씀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저희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1800년대, 1900년대까지도 이 노예 제도,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노예 제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은 과거의 시대에 노예제도를 합리화시키며 종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기억할 것은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앞서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흑인들 가운데에 장로교인 별로 없습니다. 흑인들 가운데에 가톨릭 교인 거의 없습니다. 흑인들 가운데에 성공회 교인들 거의 없습니다. 흑인들이 미국에서 교인으로 속한 교단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침례교이고 하나가 감리교회입니다. 그 이유는즉슨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교단이 침례교와 감리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단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노예제도를 없애는 데도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 성경을 어떻게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합리화되었던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소화가 안 되게 되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되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흑인 노예는 첫 번째 매우 비인간적으로 납치를 해서 도둑질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마치 짐승으로 대하며 납치해서 전혀 다른 땅에서 살게 했고 그들이 대부분 다 흑인이기 때문에 인종적인 차별과 더불어 아주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지냈던 것이 저희가 최근에 보고 있는 노예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쓰여져 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납치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패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들은 평생 노예를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해진 시간을 15년, 20년, 30년 정해진 시간을 노예로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종적인 차별이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그 나라에 속했다 뿐이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인들이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주인들이 노예들을 학대하는 경우들과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들이 로마의 법정에 송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인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1800년도에 미국의 노예제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제도가 그러한 노예제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은 여기서 노예와 주인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누가 있었느냐?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들과 아내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고 있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노예들도 말씀을 같이 듣고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 주어진 사회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게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사회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의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는 놀랍게도 이 제도를 바꾸지는 않지만, 그 메시지를 받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 계급 체제 자체를 무력화시키게 되는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예제도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 그거에 따라 이것은 받을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해보다는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메시지와 바울의 메시지가 오히려 이 주인과 노예제도를 무력화시키게 되는 놀라운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사회제도를 변혁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말씀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속적인 일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날들이 있고 주일이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이 있고 세속적인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이 구분을 없애시는 말씀을 이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직업을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의 가치를 주님과 연결시키고 그 막혔던 담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종이 하는 일이 주님께 드리는 신성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노동은 남을 착취하거나 남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신성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매우 유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신성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모든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직업에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신성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요즘에는 뭐 직업 자체가 직위 고하를 하기보다는 모든 직업들이 다 평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돈을 얼마만큼 버느냐에 따라 그 직업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은 마냥 생각하기가 쉽고요.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참 복 많이 받았어.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생각을 가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직업이 신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모든 그 구분을 없애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통해서 저희에게 늘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만큼 중요하게 종교개혁에서 이야기되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인 제사장 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성직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혁명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 논리는 성경에서 나온 논리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주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상전들아.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상전이 있고 저희들에게도 상전이 있는데 그분이 같으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너희들도 노예 아니냐? 너희들도 저 주인을 모시고 있지 않냐? 저 종들도 똑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에게는 너희들이 전혀 차이가 없다. 그 얘기를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There is no favoritism.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더 축복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정말 이 주인과 종, 노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전시킨 게 만인 제사장설이고요. 성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법률가, 의료계 종사자, 예술가, 어떤 종류의 판매업자, 일용직 노동자, 어떠한 일이라도 생산적인 일, 남들을 해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것 말고는 모든 노동이 신성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고 우리도 그 전통화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직업에도 귀천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직업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직업을 가졌으므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가 믿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또한 직업을 아무리 비천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귀중히 여기신다. 그것도 성직이다라고 믿는 것이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이 만인 제사장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어떻게 이것을 행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이들을 정중하고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Masters, treat yourselves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법으로 그 종들을 대하라. 그럼 똑같은 방법이 뭘까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을 대할 때 대하는 방법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대할 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대할 때 가지는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이 뭘까요? Sincerity of the heart. 마음의 진중함을 가지고 쉽게 대하지 말고 정중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너희의 육체의 상전에게 대하되 그리스도에게 대하듯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주인들도 종들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주인들도 종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정중하게 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느 주인이 종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합니까? 어느 주인이 종들을 정중한 자세로 대접을 합니까? 그러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위협을 그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노예들을 적처럼 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팽배해져 있는 유일한 노예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혹이라도 노예에게 잘 대해주면 그들이 때를 봐서 당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일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실히 자신이 주인이고 그 사람들이 노예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위협을 가해야 한다라는 것이 질서를 보존한다는 명목하에 바른 덕목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이 위협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가 아니라 병영 체험을 했다 그러죠. 6개월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정말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한 번씩은 군기를 잡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느슨해진 그러한 모습을 바꾸게 하고자 괜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긴장이 돼 있고 그렇게 해야 사고가 안 나고 조직이 잘 운영된다라고 하는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는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어떠한 대부분의 조직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다 잘 대해줘보니까 그게 좋은 것만이 아니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시는 얘기가 담임 목사가 때로는 가끔씩은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 한 번씩은 화를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한번 가지고 온 서류를 갖다가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워낙 인품이 있으신 분이셔서 아 깊은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어떠한 조직이건 개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끔 우리들은 본성이 생겨져 있습니다. 쉽게 느슨해지기 쉽고 잘하게 되면 권위를 우습게 보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혼돈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잡고자 어떠한 철저한 체제를 갖추고 힘을 가하고 그 소위 말하는 누가 보스인지를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확히 얘기하기를 모든 상전에게 위협을 그치고 이와 같이 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정중하게 사람들에게 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이 아니라도 그 말씀을 목사님에게 듣고 있는데 뭔가 그 밑에서 이해는 가는데 그 밑에서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일의 현장, 우리가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특별히 매니저나 다른 오너로서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할까요? 두려움과 때로는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끄는 것이 저희의 리더십이어야 할까요? 그거 위에 다른 것이 없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이끌 때에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품성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품성은 인격 혹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이 인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틀이 잡혀진 생각의 습관이 인격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얘기하는 속마음의 대화입니다. 혹은 이러한 대화들은 평상적인 대화에서는 나오지 않을지 몰라도 백의송사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람을 평가할 때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내 속마음은 내 생각의 습관을 보여주고 마음의 습관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업신여길 수 있고 사람들을 얼마나 하향평가하는지 사람에 대해서 여러 면이 있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 싸잡아가지고 평가하고 욕을 하는 그러한 마음의 습관이 든 사람들은 그 속마음을 아무리 감춘다고 하여도 그것이 품성이 되게 되고 그 품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사람을 좀 총체적으로 평가할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만은 아니야 라고 하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그러한 속마음의 대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직에서도 사람들과 융화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 더불어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내 속마음, 수군거릴 때 나타나는 이 내 속마음은 내 품성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르쳐서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속사람을 같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며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이 1절과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 속사람이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은 그러한 자로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속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 품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품성, 그것은 그 속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사람이 잘못해도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가능성을 봐줘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해야 됩니다. 아니 무관심하게 난 저 사람하고 끝났어가 아니고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고 용납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품성들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저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우리의 품성이 이러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끌지 않고 우리는 사람들을 품성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람들 계약직이나 사람들 쓰시는 분들 다 힘들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그 만사가 아주 그냥 너무 힘드시죠? 망사죠? 힘들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일의 현장에 있어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품성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섬겨야 합니다. 우리와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종교개혁의 기치에 따르면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귀중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대부분 안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경험해보게 되면 음식점 가서 한국에서 곧바로 오신 분들 아 이분 한국에서 오셔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음식점 가서 일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몇몇 분들은 마구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걸 저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을 혼내고 왜 빨리 안 갖다 주냐고 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인 부르듯이 부르게 됩니다. 당신은 내가 돈을 준 사람이고 그 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제대로 못하느냐라고 하며 하대합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무리하게 행합니다.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그분들이 바로 나도 저런 집을 잡을 가질 수도 있고 나도 저런 직에 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참 없어지지요. 하지만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의 있게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쇼핑몰 가서 쇼핑 카트를 모는 사람도 성직을 행하고 있는 목회자, 제사장처럼 대해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을 마구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리치고 왜 이것을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하인 부리듯이 위협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상전들아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진정한 마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남편이 아내들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에게 맞고 사는 남편들도 꽤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제발 남편을 마구 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이제 돈도 못 벌어와. 일찍 조기 은퇴했어. 능력이 없어. 아유, 사고 쳐가지고 옛날에 돈 다 날려버리고, 아유, 귀찮아. 젖은 낙엽이야. 뭐 이러면서. 마구 대하지 마십시오. 마구 대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면서 대하십시오. 정중하게 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마구 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가 하라고 그랬으면 넌 해. 그렇게 따르는 거야. 그러면서 가끔가다가 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막상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십계명에도 있잖아. 그러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성직을 맡은 사람들이 될 것이고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손님인 것입니다. 그분들을 정말로 제사장 대하듯이, 목회자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목사를 막 대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은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정중함을 가지고 정성스레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날만 교회 와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서로 높여주는 행위하고, 일반 직장에서는 정말로 사람들을 하대하는 사람들은 신앙과 삶이 모순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6일도 예배를 드리듯이 모든 이들을 대접해야 하고요. 뭐 주일날만도 입으로 하지, 집에 돌아가서는 무슨 뭐 직분 다 빼고 거기다가 직분을 새롭게 붙여가지고 누구누구 새끼 뭐 이렇게 붙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자식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속마음이 그 사람의 품성을 좌우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정성껏 섬겨야 합니다. 그분들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들도 그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존경이 있고 위함이 있고 예의가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특별히 상전의 역할로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원칙을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힘으로, 돈으로, 이익으로 사람을 조정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쉽습니다. 모든 이들을 내 마음에서부터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주는 것이, 대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품성은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 극단에 처하게 되고 우리들은 마음밭에 있었던 습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품성은 위기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늘 속마음으로 사람들을 정중히 대하고 속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던 자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서 늘 했던 대화를 따라 정중하고 예의 있는 상황으로 극한 상황에서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극단에 처한다고 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을 거스리거나 하는 압박, 그것으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을 강하게 가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수고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소위 영적인 내공이라고 그러지요. 내면의 목소리가 주님 앞에서 늘 단련시키게 되면 이 내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 바람만 불면 겨들이 다 같이 우르르 갑니다. 이 사람이 저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다 흔들립니다. 사람 욕하면 그 얘기 듣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우르르 다 같이 판단하면서 몰려다니는 것을 성경은 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품성이 있는 자들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늘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품성이 있는 사람들, 위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때로는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정말로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위기를 한 차례 두 차례 지나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갖게 돼 있습니다. 힘으로, 위협으로 하는 리더십은
단기간이고요. 화를 내서 사람들을 이끌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아주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만 자리에 없으면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품성으로 이끄는 리더십은 그 사람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오래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빠른 길, 효과가 있는 길, 쉬운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래 걸릴 수 있고 혼돈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바르나 천천히 가는 그러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주님 앞에서 대하듯 모든 이들을 정성껏 대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품성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인 내공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종들에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6장 5절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반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너희가 육체의 상전도 있지만 영적인 상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육체의 상전에게 대하는 것이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정확한 표현은 눈가림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이 본다고 하여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하는 윤리를 가지지 말고 주인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육체의 상전을 영혼의 상전을 대하듯이 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육체의 상전을 대접하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존 화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책 중에 Deliverance of Drudger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고된 노동일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심리학자로서 공부를 하는데 참 공부가 어려웠었나 봅니다. 자기가 시험이 다가오면 그것을 준비하려고 준비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지겹게 하다 놀고 있다가 단순하고 고된 일이니까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기한이 되게 되면 막 몰아서 하는 그러한 그 성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나중에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보내주신 사람들을 정말 위로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사람의 눈을 신경 써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주임 교수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졸업을 잘하게 되거나 혹은 성적에 신경을 써서 남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내주실 앞으로 그러한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찾아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일단은 먼저 재미있어서 그것들을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성적 그 시험을 보게 될 때에는 처음에는 시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성적인 자기 신경 안 쓰겠다고 하니까 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엉망으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분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던 그 분야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기적으로 이분은 더 전문가가 되었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며 그것을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하느냐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느냐. 하버드 대학에도 한국 학생들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요. 그런데 졸업하는 비율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하버드에 가는 한국 학생들이 부모의 극성으로 열심히 뭐 봉사활동도 하고 과외 받아서 성적을 높이고 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열심히 책을 읽다 보니까 기본기가 생겨서 하버드 대학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태스크가, 특별히 창의적인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극성 때문에 공부한 아이들이 자율이 주어졌을 때 자율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남의 눈 때문에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손흥민 선수, 이번에 월드컵에서 얼마나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만은 남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 축구 학교를 다 다니는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고 그 축구 학교와 그 분위기가 이 아이에게, 재주가 있는 아이에게 해가 될 거를 알고 그 학교를 일부러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직접 코치가 돼서 원하는 만큼 수술 소개했고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축구학교에서, 한국의 축구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남의 눈치 따라서 하게 되고 가장 결정골은 선배님에게, 그리고 패스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죽는 것도 배우지 않게 됐고 자기가 열심히 좋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배우게 됐을 때에 이 친구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남의 눈치 때문에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아, 나 정도 학벌이면 이 정도 직장에서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혹은 나 정도 사람이면 이 정도 돈을 벌고 이 정도 집에서 이 정도 차를 몰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속마음에 드러내진 않지만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리를 좌우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 남의 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 눈 때문에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죠. 다행히 그러한 잡들을 가지게 되면 나는 역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며 정말 속마음이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노력했고 능력이 있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당신과 틀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비판을 하고 하대하듯이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을 때에 이 일을 내가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며 억지로 하고 괴로워서 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그 회환이 섞인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일까요? 이 노예들은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종들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억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귀족이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군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남의 대접을 받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종들이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종들에게 바울 선생님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당신들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당신들은 지금 받은 잡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종의 사명도 신성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하여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삶과 신앙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첫째, 우리들은 모든 이들을 예의 있게 정중하게 주님 앞에서 대하듯 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이런 걸 못하느냐 뭐 그러면서 뭐 괴롭히고 힘들고 뭐의 주인의 마음처럼 따라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예의를 가지고 오래 참으며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하게 될 때에 오래 걸릴지 모르고 질서가 틀려질지 모르지만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찮아 보이는 일이랄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의 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눈이 없을 때에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며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상사되는 사람 아니면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은 저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빛을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